예, 우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점심에 포도 주스 한잔 마시니까 어디 갔잖아요? 괜찮습니까? 예, 무엇이고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또 아픔도 또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포도를 주나? 또 포도만 한 끼를 왜 먹으라고 하나? 오늘은 포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과일,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이름들은 뭔가 그만큼 더 중요할 거예요. 네, 과일, 하나님이 만든 과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과일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도. 뭔가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지 살펴보면은 그거 한 잔을 마실 때 감사가 아마 넘칠 수 있겠고, 아,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의미를 깨닫고 먹으면은 그 치료 효능이 몇 배로 더 증폭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 포도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지만 주로 학문적으로 연구된 성분은 레스베라트롤이에요. 포도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요것 딱 하나만 이 시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도에 포도 속에 있는 이 레스베라트롤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포도 먹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그냥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레스베라트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밝혀진 다음부터는 먹을 때마다 이 속에서 레스베라트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 믿고 기대를 하겠죠.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냥 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알고 먹으면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이 드디어 많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1997년도에 보면은 이 레스베라트롤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표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놀라운 이 치료 효능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특별히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 식물도 뭐 곰팡이가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하겠죠. 어떤 병원균이 와서 막 썩어 자꾸 문드러지게 만들려고도 하겠죠. 그 지저분하고 습습한 땅에 있는데 그때 그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풍겨주는 그런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계통으로서 폴리페놀 여러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이다.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세포는 다 비슷하니까 내 세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나를 도와주는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구된 결과들은 항암 효과가 있고 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난무할 때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또 신경을 보호해주는 효능, 또 항노화 효능, 또 항염증, 그리고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발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성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가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투에덴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기계로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 당뇨병 환자들이 여기로 옵니다. 그런데 점심때 포도 주스가 한 잔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 무식한 사람들 다 봤나? 당뇨병 환자한테 사과 반 조각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도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포도를 즙을 짜서 한 잔을 마시라고 그러니 야, 여기 있다가 사람 진짜 큰일 나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고는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포도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기가 막힌 효능이 있다라는 사실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박사가 2003년도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아가 아니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포도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쥐를 가지고 그 당시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이미 수없이 확인을 많이 한 사실입니다. 자, 이 레스베라트롤을 먹였더니 그 몸속에서 SIR2 효소가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SIR2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 효소가 하는 일은 세포 속에 포도당을 태우는 용광로가 있는데 이름하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아니, 숫자는 똑같을지라도 기능이 약해요.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는데 나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가지고 다 먹은 포도당을 태워서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더 먹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반절밖에 안 돼. 아궁이가 반절밖에 없으니까 포도당 반절 태우고 더 이상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혈관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혈관에 포도당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당뇨병 하고 진단이 나와요. 진단 나오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빽빽하게 흐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모든 세포가 포도당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서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끝, 발끝, 심장에서 먼 쪽에 있는 세포들은 그나마 더 심각해서 그 끈적끈적한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얘들이 죽어가요.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은 이 다리를 만져도 꼭 맨살을 만지는데 스타킹 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해요. 뭔가
좀 남의 살 만지는 것 같고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다가 발가락 끝에 상처가 나면은 새 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썩어 들어가요. 손가락 썩고 발가락 썩고 그래서 발목을 자르고 눈에 있는 요 망막 부위에 또 이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상이 잘 맺히질 않아요. 꼭 안개 낀 것처럼 흐리드리해지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한 합병증을 만난 이 말기 암환자도 저는 많이 봤어요. 합병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또 이 인슐린을 뭐 먹거나 맞으면 정상인과 초기에는 똑같지만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얘가 계속 초인종이 내 것도 아닌 놈이 왜 나를 눌러? 처음에는 못 모르고 눌러 열어줬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내 것도 아닌 놈이 들어와서 눌러요. 자꾸 저항을 합니다. 이제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눌러서 안 열어지니까 두 번 눌러, 세 번 눌러 인슐린 수치가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아무리 많이 해도 얘가 퍼져버렸어. 혈당이 막 200, 500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 병원에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니까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합병증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데 이 포도를 적당히, 언제고 적당히를 먹어야 돼요. 여기서 좋다고 하는 강의만 듣고서는 나가서 막 먹으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SIR2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 이 효소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50%밖에 활동을 못하던 이 미토콘드리아가 적당히 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니까 아직 혈관에서 줄 서고 있는 그 포도당까지 야 너 빨리 와 해서 태워주니까 혈당이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면은요. 자,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면서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일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싱클레어 박사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SIR2 효소구나. 그래서 이 효소가 어떤 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찾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물질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개 정도 이상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넘버 원이 포도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도가 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포도를 적당히 활용을 하면은 당뇨병도 치료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이 야, 이거 포도가 성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뭔가 기가 막힌 성분들이 있네. 그럼 난 당뇨가 아니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볼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누군가를 딱 차단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 집 누르는 일을 해요. 엉덩이로 막 깔아 뭉개. 누구를 그렇게 뭉개는가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암이 개시되는 것, 이니시에이터. 시작하게 할 때 싹 발로 한번 문질러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암 촉진, 암이 막 자랄 수 있도록 프로모터. 촉진 인자들을 자꾸 짓 눌러서 있어도 잘하도록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암 진행, 얘가 막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으로 전이 되고 요 성질이 강하지 않습니까? 요걸 또 짓 눌러.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일을 레스베라트롤이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암이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암 예방 치료제로 최고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한쪽으로는 자꾸 화살로 찔러 자극을 줘 촉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살하도록 자꾸 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뭘 자살하게 하느냐? 유방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 웬만하면 자살해라.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뭐 살아서 뭐하니? 그래서 생긴 유방암이 줄어들어 없어져 덩어리가. 암이 아닌 어떤 암은 아닌데 무슨 덩어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죠. 요거는 암보다 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암은 마지막까지 간 것이고 중간까지 간 것입니다. 또 연구 결과 대장암도 자살을 촉진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이 됐고 피부암도 자살을 해서 없어져. 이런 놀라운 암 치료 성분이 있다. 전립선암과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인상 쓸 일이에요? 기분 좋을 일이니까. 아,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또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싱클레어 박사가 그 유명한 의학 저널 중에서 3대 저널 중에 하나로 뽑히는 네이처지에까지 등재된 논문인데 2003년도 8월호에 발표가 됐어요. 포도 속에 있는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SIR2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됐을 때에 쥐의 수명이 30%까지 연장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포도를 먹을 때에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가 연장된다.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한 130년 대략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으로 좋다. 노년기에는 뭔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었는데도 뭐 좀 힘이 없죠. 그때 포도당 주사 하나 맞고면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맞을 필요 없어요. 그냥 포도주스 한 잔 마시면 포도당 주사 맞은 거 똑같아. 10분이면 혈관을 흡수가 됩니다. 그 포도당이. 그래서 잘 알고 활용을 하면은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과일이 포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뉴욕에 있는 리트윈 주커 이 알츠하이머 기억 장애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발표된 사실을 보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치료 효과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 속에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딱 몸속에 들어오면은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막 축적이 되면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한참 찾지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적당히 먹으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지 못하도록 분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고까지만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백투에덴에서는 치료까지 되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자, 또 뉴트리션 영양학자들이 발표하는 뉴트리션 2006년 3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포도를 먹으면 그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늙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인지 이 능력이 증강된다는 거예요. 인지 검사를 하죠. 병원에 가면은 뭔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치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강이 돼. 그럼 치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신경 운동 기능이 증강이 돼요.
뇌신경계통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알츠하이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 같은 게 또 오지 않습니까? 요걸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쥐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면서 알츠하이머 증상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영양학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2004년 12월호에 발표된 사실을 보니까 특별히 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포도 씨앗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만 먹고 쓸모있는 건 다 퇴퇴버려. 네? 포도 씨앗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포도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그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씹어 먹다가 틀니 또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 씹어봤자 반토막밖에 안 납니다. 네? 실험실에서는 다 갈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레스베라트롤이 나오지만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녹즙기로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녹즙기로 갈아버리는데 기아 하나짜리로 갈거나 두두두두두두 칼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짜는 그런 포도주스는 씨앗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재수 없는 씨앗만 반토막 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맷돌처럼 짓 이기는 방법에 쌍기아식 요 녹즙기로 갈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씨앗이 진 이겨져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짜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먹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녹즙기로 특별히 쌍기아 방식의 녹즙기로 짜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포도 속에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몇 번 한 컵 짜다 보면은 이 그물망에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어가지고 잼이 돼서 겨우 올라와 오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칼로 두두두두 갈아가지고 짜는 녹즙기를 또 선호하는데 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레스베라트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짜면 좋은가? 쌍기아 방식으로는 짜되 이 레스베라트롤이 또 어디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껍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껍질에 많이 붙어 있어서 이걸 완전히 짜서 나온 찌꺼기에 축축하면은 안 짜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모래처럼 포송포송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잼이 되는 것을 좀 막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떤 부분보다도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포도 알맹이를 잡고 있는 줄기 있죠. 요 줄기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살 때는 그 줄기가 그냥 새까맣게 말라 비틀어진 거 사면은 오래된 겁니다. 줄기에서 떨어진지. 효소는 줄기에서 잘라진 순간부터 죽기 시작을 해요. 냉장고에 넣어도 죽어요. 효소는. 그래서 그 줄기가 아주 녹색을 띠고 싱싱한 것을 사면 이게 딴 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가지고 포도 알맹이 넣고 중간중간 그 줄기를 섞어 넣어요. 그러면 레스베라트롤도 많이 나오고 그 줄기 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죠. 얘가 그 끈적끈적한 성분을 다 수세미처럼 끌고 찌꺼기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잼이 되지 않고 계속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먹였더니 이 뇌에 있는 단백질 패턴이 항치매 방향으로 변화되더라. 즉 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이 조금 변형이 된 것들이 이상 단백질, 그 중에 하나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변형된 단백질이 대뇌피질에 축적이 되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그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과 변형돼서 막 떡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싹 오토파지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청소해주는 효능이 최근에는 발표가 됐던데, 이때는 거기까지 연구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변형된 치매 원인 단백질이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다시 바뀌어진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뉴트리션 2006년 3월호에 발표된 사실을 보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게 우리 몸속에 그냥 살고 있는 평범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얘가 알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음식을 제대로 갖춰 먹지 못했는지, 밤샘하고 피곤한지 알고 약하면 얘는 올라와. 그래서 입술 주변에서 올라와서 여기 자꾸 뭐 불어트죠. 누구든지 있죠. 살아요, 이 속에서 평생. 내가 약하면 이놈은 강할 때는 꼼짝 못하다가 약하면 올라와.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강한 자는 건들질 못해. 야, 내가 흔들면 흔들어지겠는데 하고 빈틈을 보이면 덤벼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할까 말까, 아니야 하는 사람은 아예 시간 낭비니까 안 건드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자꾸 망설이네. 야, 이 잘하면 흔들어지겠는데, 그러면 사단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만 더 흔들면 이게 넘어질 것 같은데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바이러스가 신경줄을 타고 들어가면 대상포진이에요. 요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면 치료가 잘 되는 것을 봐요. 얘가 입술에서 불어텄을 때는 그냥 좀 보기만 안 좋지, 신경줄까지 타고 들어가면 이건 뭐 신경을 갉아먹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내 면역력이 강해지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면역력만 강해지면 얘는 쫙 숨어. 그래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요 바이러스에 심지어 약을 먹으면 내성균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내성균까지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또 미생물 연구소 안나 테레사 팔라마라 박사팀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들이 지금 막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염기 서열 몇 개만 바뀌면 싹 바뀝니다. 얘가 사스, 얘 할아버지가 사스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거기서 조금만 바뀌었더니 이름까지 바뀔 정도로 다른 종족이 된 거예요. 요거 백신 만들어줘도 전혀 다른 바이러스 이름으로 또 나올 거예요. 또 바이러스가 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 마스크 장사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예. 이번 한번 하고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마스크 써도 숨 쉬어요, 못 쉬어요? 공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공기 들어갈 구멍은 얘도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얘가 작은지 몰라. 다 소용이 없어요. 덩어리 진 거 침 튀겨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다 들어와. 문제는 이 속에서 들어와도 잡아먹는 이런 성분들을 잘 먹으면 되는데, 에덴 농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뭐 안 배웠어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서 그렇구나 하고 믿음까지 가지고 먹으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더라.
또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루이스 도엘리 박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약을 많이 먹어요. 그 약은 병원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래서 약 먹는 사람들 혈액검사에 보면 CRP, 이 염증 수치가 대부분 높아요. 뭐 죽을 병은 없어. 어디 심장이 망가졌다, 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막 그냥 완전히 융단 폭탄을 맞은 것만 장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아직 장기까지 염증은 안 생겼지만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 검사해보면은 염증 수치가 높아요. 뭐 약도 없어 이거는. 그런데 요 포도가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염자 붙은 질병 어디든지 염자는 다 붙을 수 있죠. 예? 시신경염, 식도염, 위염, 관절염, 혈관염, 췌장염, 간염, 기관지염, 어떤 염증이라도 요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산화력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뜯어먹어서 나온 결과예요. 그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여기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식도 기관지 쪽에 이 자가면역 계통의 공격으로 약간의 염증이 좀 있을 때 마른 기침을 하는 거예요. 천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억제해드리는 효과가 확인이 됐고 관절염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이 논문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두 가지 좋아지는 게 아니죠. 자, 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은 또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심장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섬유 아세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얘가 심장이 어떤 각질 세포로 막 굳어져 가는 것, 경직화되는 것, 이것을 이 아세포가 활성화되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굳으면 어떤, 심장 근육이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쫙 심장이 쫙 주면은 피가 왈칵 쏟아져 올라가면서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겠죠. 이게 혈압기로 쟀을 때 최고 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쫙 늘어나면 혈관에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게 많이 늘어나면은 최저 혈압이 밑에까지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 심장 근육이 굳어서 여러지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이 높은 고혈압보다 최저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 고치기에도 힘들다고 그러죠. 최고 혈압은 요 심장 근육은 아직 멀쩡할지라도 심장을 박동치게 해주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요 심장이라고 하는 기질은 아직 멀쩡해도 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기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이 되면서 최고 혈압이 올라가요. 요거는 베타블로카라고 하는 약을 먹든지 하여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좀 조절을 해주면은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고혈압 계통의 약은 이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은 어떻게 약 먹으면 내려가는데 밑에 혈압이 안 내려가요. 요거는 기질적인 심장까지 문제가 됐는데 심장 근육 굳은 거예요. 그래서 약 먹어도 밑에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투에덴에 오면 두 개가 같이 떨어져요. 그 중에 하나 포도를 먹은 것이 그 역할을 일부 도와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또 이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전부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 하나를 써서 발표하려면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공격하고 방어하고 디펜스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있다 하는 것만 이런 데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증된 사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가지 분야의 학문이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이 백트웨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전북대 의대병원의
김원 교수팀이 발표한 것은 이 레스베라트롤이 플렉탈카인 생성을 억제해주는 일을 하더라. 그러면 동맥 경화증이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여기 식당 계단을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중증 심장병 환자, 심장박동기를 뭐 이제 달도록 날짜 받아놨다든지 스텐트 끼는 날짜 받아놨다든지 하는 사람이 연락 오면은 제가 받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냥 날짜를 조금만 한 3개월만 미루고 여기를 와라. 3개월만 미루고 와봐라.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딱 한 달이 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비룡폭포까지 갔다 올 만큼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좋아져요. 혈관 벽이 다 청소가 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심장 굳었던 근육도 다 풀어지고 혈관에 찌들어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다 청소되면서 놀랍게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또 대만 국립사범대학의 곽통루 박사팀이 연구한 것은 뇌 내부의 혈행이 30% 정도 개선되더라. 요게 뭐가 뇌혈관 쪽에 이게 찌꺼기가 막혀가지고 딱 막히면 뭐가 옵니까?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30%가 피의 흐름이 치료가 되더라. 놀라운 치료제 아닙니까? 이건 어떤 약보다도 놀라운 부작용이 없는 치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마스르트 대학병원의 마드크 박사팀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간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간 경화증, 특별히 여기서는 알코올성 간 경화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말기 간경화증 환자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복수차고 황달 오고 막 피토하는 이 정맥류 터지는 정말 말기 중에 말기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와서 이 백퇴된과 함께 복수 다 빠지지 황달 없어지지 심지어 평생 가지고 살던 B형 간염 항체까지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은 항체까지 생겨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은 우리 몸속에서 재생력이 가장 강력한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굳으면 죽어도 회복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식수술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띄어붙였는데 이게 어떻게 다 커요? 어떤 세포보다도 이 세포 재생력이 강해요. 손은 아무리 잘라서 잘 환경 갖춰줘도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법은 없어요. 없어 재생력이. 근데 간세포는 환경만 제대로 갖춰주면은 얼마든지 재생이 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은 게 전부 거꾸로만 먹은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좋아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대만 중산의학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바로는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홍조, 두근거림, 입마름, 피부 노화, 불안, 초조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낮춰주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일본 쭈쿠바 대학의 임상의학계 피부과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포도 속에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걸 하루에 0.2g씩 섭취했을 때에 멜라닌 색소가 억제가 돼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보이죠? 네,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은. 이게 억제가 되니까 기미가 없어져. 피부가 깨끗해지고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또 Digestive Disease Week 2005년도 7월 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포도씨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먹였더니 킬로그램당 한 100mg 정도의 농도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일 동안 먹고 나서 쥐를 조사를 해보니까 위산 분비가 50%가 감소되더래요.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위 궤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게 줄어들어. 그리고 9일 동안 먹게 하고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위 궤양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야, 이게 일주일만에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약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이 없는 천연 치료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포도를 먹어도 이런 효능이 있지만 백투에덴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밥을 안 먹으면서 포도만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왜 약간 허전한데도 그걸 계속 할까? 여기 2016년도 2월 23일자에 이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이 포스텍 교수 유성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암세포가 억제되고 암세포가 줄어듭니다. 자, 이 세포 속에 엠톨 인산화 효소가 있어요. 이 인산화 효소의 운전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서로 해보고 싶은 친구가 여럿이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못 앉죠.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ATP라고 하는 놈도 이 고급차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경쟁자가 있어요. 그 경쟁자는 밥을 안 먹었을 때 나오는 에너지, 금식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으면 ATP가 세력이 세니까 얘가 운전대를 먼저 잡아요. 경쟁적으로 센 자가 잡으니까. 그러면 이 ATP는 창살로 엠톨 효소 옆구리를 찔러요.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톨 효소가 원래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즉 자동차로 얘기하면 뭘 밟는 거예요? 악셀러다를 밟는 거예요. 악셀러다를. 악셀러레이터를 밟어 얘는. 그러면 엠톨이 막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는 일을 더 많이 해. 근데 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암세포가 발생해 주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암세포가 자꾸 커져 조직을 합성해 주는 일을 하거든요. 자꾸 암세포가 빨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곰탕 먹고 막 그러면은 암세포가 막 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포도를 먹으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으니까 ATP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요 금식이라고 하는 애가 엠톨 효소의 운전석이 않습니다. 저 서양에서 연구한 것은 여기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물만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럼 확실히 ATP를 이기겠죠. 그런데 요 유성우 교수는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멀쩡한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포도 주스를 먹이면서 하겠다. 금식을. 금식은 금식이니까 요 운전석에 앉을 수는 있는데 포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죠. 금식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요 백투에 된 이 다이어트는 50일, 60일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화학 구조식이 ATP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가서 누를 수 있는 그 수용체를 레스베라트롤로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적으로 ATP와 포도 금식이 서로 엠톨 효소 운전석을 앉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ATP는 힘이 빠지고 요 레스베라트롤이 막 힘이 강해지니까 레스베라트롤이 운전석을 앉아요. 근데 운전석이 앉았을 때 이 레스베라트롤은 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엠톨 너 가만히 좀 멈춰 있어. 스톱하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발생시키는 일로 줄어들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얘가 한편으로는 엉덩이로 누구를 누르는 일을 했는가 하고 보니까 ULK1 효소를 억누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ULK1이 하는 일을 힘을 빼겠죠. 원래 ULK1이 이제 ULK1을 막 너 가만히 있어 하고 누르는 것인데 포도 금식을 하면은 mTOR이 브레이크가 밟아지면서 힘이 빠지니까 ULK1 누르는 힘이 빠지겠죠. 그럼 드디어 ULK1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오토파지가 신나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거 다 뜯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 네가 왜 여기 붙어있니? 하고 막 뜯어서 다 태워버리니까 암세포가 항암제 안 맞았는데도 막 줄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재수 좋아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지금 뭐 콩알만한 게 있나 없나 줄어들었죠. 항암제 맞으면 줄어드는데 맞으니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했는데 지금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잡히나 마나 막 요 정도로 지금 줄어든 주인공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 척추뼈에 어디 전립선부터 시작을 했죠. 병원에 사라고 하는데 수술을 다 하고 방사선도 했어요? 그것도 했지. 항암치료도 했어요? 했죠. 근데도 어느새 척추뼈에 달라붙어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걸을 수가 없고 몰핀 아니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여기서 요거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통증이 없어지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주 탁월한 신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뜯어져 태워지면서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이런 부분 대부분 경험적으로 내가 했더니 나섰더라 이렇게밖에 주장을 못해요. 한 20년은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아무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지를 않나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이건 제 3의 의학이다. 그런데 저는 이미 30년 동안 지켜본 바가 있어요. 이거다. 이것만 한 1년 해봐라. 틀림없이 완치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스도 문제없고 코로나도 문제없고 이건 마지막까지 질병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집에 떡을 묻혀놨는지 간대. 저는 지금까지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아, 이 조금만 하면 파킨슨이금하고 싹 났는데 좋아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무슨 떡을 묻혀놔서 가는지 모르겠어. 몇 개월만, 1년이 안 되면 4개월, 적혈구 다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아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수없이 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질병은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오락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명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올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앞에서는 올인을 할 만한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올인하시고 이 연구 결과로 확인된 수많은 임상 사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와, 네. 네.